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절 말씀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렘넌트와 그리고 이제 전도자들이 꼭 봐야 할 증거가 있다. 먼저 좀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날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집중훈련을 조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집중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경제에 대한 그런 요 부분을 두고 조금 집중훈련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 청년부 전체 4차 산업에 대한 부분과 미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집중훈련을 토요일 아마 11시 반부터 한 오후 4시까지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집중훈련 시기에 아마 신청서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받아서 그 신청서 안에 그 내용을 가지고 좀 한 10명이든 뭐 5명이든 소수로 좀 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수 선발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6개월 동안에 창업학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업학교 한 6개월 정도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아이디어와 컨텐츠가 있는 친구들은 1인 기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일단 그 창업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그 반드시 또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존도 시스템을 세울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학 청년부만 이제 집중훈련을 전체 일단 7월 1일 날 계획을 하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경제에 대한 부분에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을 이제 훈련 후가 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소수로 조금 선발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소수 선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한 명이라도 아니면 열 명이라도 제대로 모델적인 창업 그 컨텐츠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또 강사분도 또 준비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7월 1일 그 토요일 날에 일단은 모든 대학생 그 청년들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 기간 안에 또 이게 신청서와 선발 기준을 두고 중요한 좀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금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준비하셔서 7월 1일 날 그 집중 훈련 때 좀 오셔서 함께 4차 산업과 미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죠. 그동안에 그 손으로 모든 일을 했다면 이제 기계로 시작하는 그 혁명이 바로 기계혁명이었습니다. 그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은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석유화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한 많은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죠. 이 에너지 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3차 산업혁명은 다른 게 아니라
컴퓨터와 통신기술, 그리고 인터넷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죠. 네, 여러분들 아마 요 3차 산업혁명 그 세대일 겁니다. 저는 에너지 혁명의 나이가 여기 없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그 1차에, 네, 저는 이제 2차, 그리고 여러분들은 3차에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훈련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은 뭐냐 하면, 초지능이죠. 여러분들 뭐 잘 들어봤, 그 계속 들어봤던 AI, 초지능에 대한, 그 중요한 그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리고, 초연결. 요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입니다. 모든 사물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화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물이.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지금,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시작돼가지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전도 시스템으로 활용할 건가라는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괜찮은 아이디어와 컨텐츠가 있다면 제대로 된 그 중요한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네, 그게 6개월간 진행되는 창업학교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또 준비하셔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도 선교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좀 훈련하는, 그래서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대학생 가운데서도 괜찮은 아이디어와 그 컨텐츠만 있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줘서 이 친구가 1인 기업까지 갈 수 있도록 돌려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없어지는 직업도 많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6개월 동안에 이 창업학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지 이제 각 분야에 저 중요한 분들 모시고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조금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7일 토요일이니까 이 부분을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한번 잘 정리하셔서 요 신청서를 잘 해주시면 우리 그 몇몇 장로님들 보고 이제 뽑아서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집중훈련입니다. 그냥 멍청하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에게는 질 수 없다. AI한테는 질 수 없다. 복음 가지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기도 제목으로 잡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들 조금 생각하셔서 7월 1일 날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다는 여기 참여한 분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 중에 몇 명만 좀 뽑아서 그 창업학교를 구체적으로 좀 활용하니까요. 그리고 영 관심 없다 하면 한 명도 안 뽑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괜찮은 친구가 나왔다 싶으면 이제 그 친구를 6개월 동안에 제대로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요한 4차 산업도 미래 경제에 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시면서 7월 1일 그 토요일날에 그 집중훈련 신청해 주시고요. 요 7월 1일 집중훈련은 전체입니다. 대학 청년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훈련 중에 이제 몇 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을 데리고 6개월간 예, 창업학교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 주시고 아마 실질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아마 중요한 시간표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좀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좀 준비하시고 예, 응답 좀 누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 3단체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집중훈련이니까 그 요 부분 좀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그 렘넌트하고 전도자들 렘넌트가 무엇을 봐야 하는 당연필연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할 당연, 필연, 절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 제대로 보셔야 돼요. 복음이 없다.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지만 실제로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유학을 가게 되면 100% 실패합니다. 100% 미국과 유럽에 유학을 가게 되면 집니다. 왜지냐면 미국, 유럽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3단체 영향으로 직접 부분하고 어떤 여러분들도 보는 것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희미한 상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것도 희미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것도 희미한데 미국이나 유럽도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희미한 것마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봤냐? 저는 봤어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이 가보면 실제로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약에 손을 대요. 왜 마약에 손대냐면 힘드니까. 힘드니까 잘못 가는 것이 바로 이제 마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힘든 곳이 어디냐면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복음을 듣지 못해요. 이제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 그 공부를 하러 가겠다라고 하면 꼭 공부하러 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가셔야 돼요. 미국, 유럽은 그냥 스펙을 쌓으려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그룹 우리 그 재벌을 개혁시킬 건데 그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력서에 스펙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대학교 네가 어디서 경력 쌓는 그 기재란을 없앴습니다. 그럼 뭘 보냐면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남녀 왜냐면 중성이 많아 보니까 그러니까 남녀 성별 이름 그래서 뭘 보냐 실제로 이 파트에서 네가 근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그 면접을 통해서 그 심사관한테 이제 합격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어서 1년 동안에 미국 갔다 온 스펙은 어디 있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헛짓 한 거예요, 헛짓. 앞으로 지금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이제 회사에 못 들어가는 실력, 그거, 그 입사 조건이 이제 그렇게 갑니다. 지금 그걸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근데 렘넌트들은 찬스입니다. 렘넌트는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걸 알고 있으면 이게 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현재 복음이 없는 시대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과 한국에 이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긴 왕이다,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길이다, 모든 죄를 끝낸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못 듣습니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없는 시대를 렘넌트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정인으로 세우겠다. 여러분들 정인으로 세우겠다. 여러분들 각 현장에서. 우리 저 정춘식이라고 집사가 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 이 친구가 지금 국방연구소에 있는데, 그 국방연구소에 가기 위해서 이제 면접 보잖아요. 면접관이 그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그래요. 면접관이 다윗이 뭐지? 우리만 하는 얘기. 여러분들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면접관 앞에서 요셉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S그룹에 들어가서 S그룹에서 혹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 저는 이근희 회장을 나의 모토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따라 갑자기 저는 요셉이요. 그러면 면접관이 묻습니다. 요셉이 누구지? 그럼 여러분들 설명이 될 거잖아요. 요셉의 당년, 피년, 절대. 요셉의 당면, 필연, 절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원래 저 하나님은 좀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셉을 가지고 당면, 필연, 절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심사관이 야, 이 친구 괜찮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친구 우리가 그 구역을 쭉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대해서 쭉 설명, 얘가 합격했잖아요. 지방대 처음으로 국방연구소에 1호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면접 한번 잘 본 거예요. 실력은 다 똑같아. 실력은 뭐 다 똑같아요. 근데 뭐 어디서 차이 났냐? 면접 보면서 면접관에게 당면, 필연, 절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을 설명한다.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노예로 살겠습니다. 내가 한 이 노예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비밀 아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도망갔고 이재용 대신 내가 감옥에 갔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제가 총리까지 이룰 수 있는 당연 필연 절대의 은약을 붙잡았어. 이래 설명해야 면접관이 야, 이 친구는 뭔가 다르네. 아, 얘는 뭔가 다르네. 근데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예, 이 요셉은 이집트 나라를 살려나간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게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야, 합격.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왜 그러냐? 그렇게 설명하는 애가 없잖아요. 전부 면접하게 가면 이건이 만세. 제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ES그룹에 내가 정말 연봉도 안 바라고 무조건 ES그룹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틀린 면접. 올바른 면접은 뭐냐?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그리고 바울, 디모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네. 아세요? 아, 목사님 뭐 면접에서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취업 갈 때 면접관한테 제대로 된 요셉, 다윗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인으로 세우셨다.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저 S그룹의 뭐 L 회장 얘기해서 좀 당당해야 돼요. 면접관 앞에서. 저는 이 회사를 이사의 렘넌트 운동으로 키우겠다. 묻습니다. 렘넌트가 또 뭐고? 렘넌트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이야. 우리 재용씨가 배임당이가 다 뭐 내가 이 그루투리로 이 회사에 내가 중요한 열매를 남기는 그런 힘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면접관 같으면, 이야, 니가 어디서 배웠노? 한화교회. 한화교회. 또, 정경수 다니 말고, 신봉준 다니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야, 합격.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이런 인사과로 와. 아니, 근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런 용기와 담대가 필요한데, 대구스러우면 집니다. 대구 뭔지 알아요? 배고프면서 배 안 고픈 척. 아, 배고파. 근데 배 안 고픈 척. 그게 대구예요. 그럼 굶어 죽어요.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대학생들이 대구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다 우리 대학생들 보면 힘이 없어요. 하나. 다 힘이 이래가지고. 중국보다 더 힘이 없어요. 뭐 일하다 가면 안 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 하나도 준비 안 해요. 이 4차 산업과 미래, 이 초지능과 초연결을 이길 수 있는 복음. 이걸 준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정의로, 랩런트를. 그래서 당연, 필요한 절대를 잡아라. 이게 이 랩런트가 봐야 할 그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 랩런트는 재앙을 막아야 된다. 이 시대가 전부 재앙시대.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지금 이 재앙시대를 막아라.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지고 이 재앙을 막아라. 전부 다 완전히 우상으로 가고 돈으로 가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S그룹의 인사과가는 가장 평점 높은 점수가 뭔지 알아요? 아, 이거 비밀인데. S그룹의 인사과로 바로 들어가는 그 심사관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소통과 배려입니다. 그 S그룹의 인사과에 근무하는 덕목이 딱 두 가지 보는데 소통과 배려입니다. 질문을 줍니다. 네 직장 동료가 이런 기획서에 심각한 오류를 남긴 걸 발견했을 때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모른 척한다. 나중에 알려줍니다. 소통과 배려 능력은 L그룹, S그룹, H그룹 이 3대 그룹에서는 반드시 오가는 겁니다. 소통과 배려. 근데 소통과 배려는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없는 겁니다. 왜 없는 거냐면 지금 이 시대가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인데 남을 봐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내가 성공하면 다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배웠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그래 가르쳤고 그래 배웠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큰 회사와 큰 인물들은 뭘 보냐면 배려와 소통을 봅니다. 배려와 소통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A와 B를 소통하도록 연결해 줍니다. 이게 지금 최고 경영자들이 보는 덕목입니다. 이 시대는 반대예요. 나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물질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재앙시대에 여러분들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시대, 재앙이 뭔지 알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저는 미스 코리아가 있는데 그 선미 제일 싫어합니다. 왜 선미를 제가 안 좋아하냐면 뜯어 고쳤잖아요. 근데 진 알죠? 진. 진 선미가 있는데 진은 무슨 진자 쓰는 줄 알아요? 네 맞아요. 참진을 씁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 뭔 줄 알아요? 말,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그거 보는 게 진이에요, 진. 근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얼굴 떠들고친 애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맨날 시엽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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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얼굴은 떠들고쳐가지고 얼굴은 미스 코리아 맞아요. 근데 말을 딱 인터뷰를 시켜보면 무식이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입니다 이런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고쳤기 때문에.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참진이 뭐냐면 이 사람의 말, 생각, 사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1등 뽑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이미 렘넌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지만요, 이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핵폭발 같은 메시지냐면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런 힘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는 지금. 내가 뭐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지방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성적이 이런데. 이력서에 대학 없다니까요. 이력서에 호주 1년, 캐나다 1년, 미국 1년, 스펙 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실력을 갖고 추고 있으면 대화하면서 나와요. 그 실력과 배려와 소통이 대화하면서 나옵니다. 또 이걸 또 하고가 배려를 한대 또 소통하고 배려. 하도 중심을 막 집어들어 중심돼서 제 우리 대학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3년 반 동안 했잖아 대학. 이 대학생들 부모 말 듣지 말해. 하나의 권사 말 들으면 100% 여러분들 치료 못한다. 이 교회에 권사님 말 들으면 100% 치료 못해. 내 말 들으라. 나를 가르쳐라. 내 말 들으라. 복음 들어라. 복음. 복음 들어가면, 복음 들어가면 초지능, 초연결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생각지도 않은 면접관에서 복음으로 충만한 배려와 소통이 묻어나온다니까요. 내가 경영자면 이 친구가 그것이 묻어나오는 걸 캐치합니다. 그래서 너는 합격 이래 주는 거예요. 회사가 바본 줄 알아요. 뭐 캐나다 1년, 미국 1년 그거 보는 줄 압니까? 진짜 이사과에서 바보 같은 소리하고 절대 그거 안 보여요. 여러분들 말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사고의 복음의 능력, 소통, 배려 이거 봅니다. 진짜 회사의 큰 경영자는 그거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다 복음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무시한 것 같아요. 그게 복음으로 계속 준비해라. 시대 재앙을 막아라. 이 시대가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는 캐나다 그 대학에 돈 학군 없었어요. 돈 학군 없고 어떻게 했냐? 토플 시험 딱 치고 성적이 되고 그리고 이 대학에 입학 그거 허가서 가지고 갔어요. 학장님한테. 학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대학에 꼭 공부하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도와달라. 방법이 없냐.
그 학장님이 이제 서류를 다 보시고, 그러면 방법을 이렇게 하자. 너가 이 학교에 근로장학생으로 와라. 근로장학생이 뭐냐? 이 학교에서 일을 해라. 이 학교에서 일을 하면 그 일한 월급에서 이게 학비를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1,000불씩, 100만원씩 이렇게 갚아올 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들어가서 졸업했잖아요. 복음이 등하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들 저 S그룹에 H그룹에 L그룹에 이어서 냈죠? 만약에 면접까지 가면 반드시 복음 당연 필요는 절대로 면접을 보세요. 목사님 이거 단 한 번 면접인데 그거 그래 준비됩니까? 뭔가 빌 게이츠는 어떻게 살아왔고 스티브 잡스 형님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데 아니데 한국말로 아니데 하나데 아니데 또 목사님 뭐 그런 진짜 그럴까요? 진짜 들어가서 그 면접관이 니한테 묻는 거 뭔지 한번 보세요. 뭐 뭔지 알아요? 배려, 소통, 그 능력을 보는 희한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질문에 100% 서울대 아이들, 지방대 아이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대답합니다. 100%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라이 경영자는 그 상 없죠. 그러나 뭔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경영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려와 소통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말에서 나와요. 말은 어디서 오죠? 평상시에 생각과 사고에서 나옵니다. 평상시에 생각과 사고에서 말이 나와요. 내가 이 말 해야지 면접관에서 그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는 이제 용사님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전체 보고도 드리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만 해야지 저만 해야지 라고 만약에 있다면 근데 딱 쓰면요 말 안 나와요. 그냥 이래야 돼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최고 경영자 앞에 최고 그 이사진 앞에서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이 뭐냐면 이런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당연필은 절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래, 대학. 어이, 대학들. 정신 차려라. 나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늦었네, 얘들은. 안 봐도 대학은 늦었고. 대학은 정신 차려, 정신. 이 얘기 하는데 또 뭐 미국 1년 가야 된다, 계산고 뭐 호주 1년 가야 된다, 이칸됐고. 이 얘기 하는데도 아무 쓸데없는 헛짓한다는 거를 좀 아세요, 대학만. 제왕시대를 막아라.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내가 또 청년부 가면 청년부 희망이 딱 합니다. 오늘 대학 청년 같이 하니까 내가 별로 뭐 청년은 별 그렇지만 대학은 정신 차려요. 대학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당면 필은 절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능력이 절대 능력이에요. H그룹, S그룹, L그룹의 모든 경영이사님들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믿는 분만 아는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능력 속에 렘넌트들이 되더라. 그래서 특별히 대한 렘넌트가 이 부분을 준비해라. 쓸데없이 미국, 유럽 가지 마요. 놀러는 가. 놀러는 가는 괜찮아. 그러다가 뭐 언어 연수한다. 1년에 가 언어 연수하면 내가 3주 깨요. 이런 데 가지고 뭐 영어 한다? 말도 안 돼, 서로. 1년 해가지고 유럽 뭐 스페니쉬 한다? 거짓말이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화를 위해서 한번 세계를 보는 건 충분히 가세요. 인턴십, 전도, 캠프. 그러나 그게 무슨 나의 스펙이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다. 여러분들 교수도 여러분들 거짓말 시키고 여러분들 선후배도 후배 아니지? 여러분 선배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호재 1년 갔다 오면 취업에 도움 될 것이다. 지는 2년 갔다가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선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어서 그래요. 대학, 여 대학부 중에 그 해외에서 대학 나온 사람 있어요? 해외에서 대학 나온 사람 물어보세요. 그 언어라는 게 1년 안에 내가 연수 간다고 그거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그거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우상이 너무 가득하고 이 신의 지향이 완전 떡볶구나. 이거 보러 가라. 그 외에는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여기서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눈 보니까 안 믿는데 어차피 뭐 오늘 하루니까 제대로 믿어. 제대로 이렇게 렘넌트들은 당연히는 절대 딱 잡아라. 지금 복음 잡으면요 희한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 사고가 그게 잠겨져 있으면 그게 나온다니까. 그 말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신의적인 경영자는 그걸 알아봐요. 얘가 가지고 있는 배려와 소통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봅니다. 똑같은 인간들끼리 모르죠. 최고 경영자는 그걸 알아본다니까요. 총장님과 그룹의 회장님과 학교의 교장 선생님 모르겠죠. 이 남선생이 그 어디서 찡박해가지고 어디서 오고 있다. 다 합니다, 교장 선생님. 왠 줄 알아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대에 후임병도 오면 얘들이 빵하고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어디서 먹냐? 화장실을 먹어, 화장실에. 제 군대 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먹어,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놔두잖아요. 고참이 되면 보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래요. 최고 경영진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미스 코리아 진선미 중에 뭐가 낫다고? 네. 여러분들 진입니다. 진. 선하고 미는 제이스가 와가지고 고치면 돼. 진은 못 고쳐요. 진은 고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무식이 나오고 말하는 시사가 엉망이고 지난번에 저 우리 대구 여기 미스 코리아 그 뭐 마이크 대잖아요. 아, 얼굴, 아, 왜 저리 이쁘지? 야, 개대야, 인물 맞네, 캔데. 말하는 거 보고, 아. 말 못 하냐면, 아, 저는요, 대구에 있는 건데. 아, 무식한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무식한 거. 공부 뭐 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잖아요. 말도 고급 언어. 이게 왜 그냥 이게 진이 진. 사고와 생각과 말이. 그래서 상대방이 보면 아, 이 사람 굉장히 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처럼 막 무식한 소리 안 해요. 입만 열면 시사도 엉터리고 뜨는 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다 가면 4차 산업혁명이 뭐지? 석탄인가? 차카탄인가? 번개탄이에요. 아. 차카탄, 번개탄, 이건 좀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런 소리를 뜯어고치는 건 해. 저기서, 제이스에서. 근데, 정말 사람 보는 사람은 그거 안 봅니다. 이게 하이퇴학? 정신 차려, 대학이. 대학생들. 이것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얘들이. 그니까 또, 이 얘기 했는데 또 호주 간다고 막. 캐나다 뭐, 워킹 비자로 간다. 계속. 워킹 비자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영어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포도 따러 가요, 어머니. 1년 동안. 그러면 저 김찬이나 저가 저 포도 따러 와서 가요. 내 머리는 터지. 근데 유진이한테 왜 가는 거야? 토마토 따러 간대. 뉴질랜드인하고 한 번도 영화 안 하고, 그 영화 할 시간도 없고, 1년 동안 토마토 따라간다. 어, 토마토 깔고 여기에 경북 저기 가면 또 토마토 가는데, 거기서 따지. 왜 이렇게 갈까? 제 머리 도저히 안 돼. 이게 왜 그냥 교수한테 속았고, 선배한테 속아서 그래. 대학생들. 그게 속은 거야. 그게 속는 거라. 그거를 완전히 속이는 게 워킹 비자니까. 나는 안 보내요. 누가 내가 가지 말고 뭐 일하고 싶나? 포도바 알아줄까? 사과바 알아줄까? 그 왜 가는데 그 나라 가지고 1년 동안 이게 뭐 문화와 언어를 배운대. 문화와 언어 안 배웁니다. 누가 그 얘기하면 혼자 따야 되는데. 아침 8시부터 저기 오후 4시까지 이게 따야 되는데 그걸 왜 가는지 그 1년 동안 그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선배한테 속고 교수한테 속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교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싫어하는 교수님. 그래서 이걸 막아라. 랩런트들. 어이! 절차세야! 그때 이제 뭐 교회 입시켜만 일도 안 오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걸 딱 랩런트는 잡아라.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영웅들이 본 믿음의 영웅들이 본 당연 필연 절대가 뭐냐? 이게 이제 청년 얘기예요. 청년. 청년들은 뭐에 노예 됐어? 노예. 청년들은 포로 돼버리고 청년들은 소고기 돼. 그럼 어른들은 뭡니까? 어른들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대학은 이걸 모르고 있고 청년들은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이 됐다. 이게 사단. 사단에 다 잡혀버린 사단이.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버린 이 청년입니다. 돈의 노예 됐고 결혼의 노예 됐고 출세의 노예 되버리고 완전히 돈에 포로되버리고 출세에 포로되버리고 좋은 직장이 곧 모든 것이다 라고 완전히 속국되는 거죠. 이게 사단 얘기입니다. 좋은 직장은 뭐냐?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때문에 이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게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이 뭐냐?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직장이 좋은 직장. 가장 사단 직장이 뭐냐? 돈 많이 주는데. 가장 사단 직장이 뭐냐? 그냥 대그룹, 대기업, 재벌회사, 사단 직장. 가장 좋은 직장,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최선 나는 랩몬트로서. 그게 좋은 직장. 이 땅엔 두 가지 있습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좋은 직장. 전도 성교, 나쁜 직장, 돈, 출세, 회사 이름, 성공. 거짓말 없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고 이거를 변화시켜 나갔다. 이게 당연, 필연, 절대. 우리 청년은 이걸 딱 잡아야 돼요. 내가 언제 결혼합니까? 어제 그 용경아 그 결혼했는데요. 50명부터 결혼해요. 목사님 제가 50인데요. 보면 조금만 기다려. 60. 60에 누구 만나느냐면 복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영자 만납니다.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 기다려라. 근데 그걸 자꾸 못 기다리고 이래 돼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 우리 청년들이 자칫하고 나면 전부 노예, 포로, 속국 이게 사단인데
이랬던 거예요. 거짓말 아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다 보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너무 많이 실패한 사람 많이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 제가 많이 봅니다. 사람 따라갔다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하지 마라. 복음 갖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초대교회. 400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받는 당연한 필연 절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12가지 문제 완전히 해결 그리스도. 여러분들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선배한테 반드시 12가지 인생 문제 얘기했어요. 나 중심입니다. 전부 실패입니다. 어렵습니다. 복음 없이 돈과 성공을 달려갔는데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이래서 우울증이 오고 정신문제가 오고 너무 심각한 육신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로 의로 됐단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이걸 당연 필연 절대로 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왜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분들 회사와 여러분들 학교를 전부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원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기업의 모든 허감이 다 잡혔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내에요. 굉장한 미신이 얼마나 많나요? 회사 내에 미신과 우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 사단이 꽉 장악하고 있다. 왜? 돈이 사단이 잡고 있는 어떤 도구예요. 우리는 그 돈은 세계복음화의 돈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돈을 멸망시키는데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완전히 무너져가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어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성경 본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본능을 주시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 다시 한번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복음 가지만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AI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도저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와 청년들이 준비해야 될 훈련. 이걸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당연 필연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대학 렘넌트가 더 잘해야 돼요. 절대 교수 선배 말 듣지 마라. 내 심지어는 그 다른 다락방 다니는 얘기도 듣지 마라. 딱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 따라가라. 말씀의 은혜 속에 따라가라.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학 랩몬트들이 지금 당연 필요 절대로 붙잡고 청년들은 자칫 잘못하면 노예 코로 속국돼요. 내일 아침에 또 직장 출근해서 또 이거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럼 또 한 주간 어려워져요. 그러지 말고 바꿔라. 성경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와 우리 청년이 봐야 할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와 청년이 봐야 될 정부가 있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있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받는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대학과 청년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